여기는 농해, 망상, 해변 바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해수욕 계절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는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해수욕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지금 현재 물놀이를 하고 있고, 여기는 구조원이 없는 관계로 물놀이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모래 백사장입니다. 바다색이 너무 예쁘지요?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지금 식물 조사로 나왔습니다. 해안 사고 식물 중에 7월이면 환영받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이에요. 꽃 예쁘죠? 얘는 7월에 피는데 순비기 나무라고 그래요. 순비기 나무. 향이 엄청 좋고 잎은 차로도 만듭니다. 꿀벌들이 수정하러 왔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피어있네. 해안가 모래밭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지금 오면은 많이 볼수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많이 피어 있네요. 이 식물은 사철숙이라고 하죠. 사철숙. 사철숙은 어렸을 때 하고 컸을 때 모습이 틀려요. 이건 지금 보면 이렇게 되고 어렸을 때는 쑥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 쑥하고 약간 틀리지만 그런 모습이고 좀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되죠. 저는 그런 계속 순비기 꽃을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쭉쭉 뻗으면서 자라죠. 이렇게 얘네는 모래밭을 기면서 자라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뿌리가 쭉쭉 나가죠.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 보면서 힐링하세요.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기 바다. 시원해 보이죠?